부동산 과열을 잡기 위한 11.3 부동산 대책 이후에 세종시에서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이른바 단기 차익을 노린 투기 세력은 자취를 감추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청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인범 기자입니다. 세종시 4-1 생활권에서 마지막인 이 아파트는 오늘 1순위 청약을 받았습니다. 견본주택엔 지금까지 3만 5천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건설업체 측은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 세력은 거의 사라졌고 실수요자들이 대부분이라며 1순위 마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적격자가 속출할 걸 걱정하고 있습니다. 1.13 부동산 대책이 모든 소비자가 알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일부 부적격자 발생으로 일부 세대는 추가 선착순 계약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아파트는 공무원과 장애인, 신혼부부 등을 위해 배정한 특별공급 천여 세대 가운데 150여 세대가 미달됐습니다. 113 부동산 규제 대책의 영향입니다. 신혼부부라서 집이 너무 필요했었는데 이번에 투기 세력들 모두 빠져나가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된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이에 앞서 이달 초 1-1 생활권에서 분양을 한 이 건설업체는 2만 8천여 명이 방문했음에도 1순위에서 미달 사태가 나 2순위 청약까지 받았습니다. 세종시에선 전례 없는 이변입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로또 복권에 비유됐던 프리미엄도 기세가 꺾일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간 당첨되면 억대의 프리미엄이 형성됐었는데 그것이 좀 다운되지 않을까. 불패 신화를 이어가던 세종시의 아파트 분양 시장. 청약 규제에 이어 내년부터 금융권의 대출 규제까지 더해지면 더 이상 묻지마 투자는 통하지 않을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TJB 이인범입니다.